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네. 아, 2교시입니다. 네. 근데 1교시 끝나면 원래 도시락 까먹지 않았어요? 아니요. 학교 다닐 갑자기 때? 도시락 얘기를 왜 하세요? 아, 배고파서. 주차하시네. 마이크 컸구나. 아, 1교시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엄청 허기지네요. 보통 자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 1교시 끝나면. 1교시 끝나면 2교시 수업 준비하지 않나요? 엄마나? 아, 다 다르네. 우리 학위자님 어땠어요? 1교시 끝나면 집에 가는 거 아닌가? 아, 운동부였어요? 운동부. 씨름하러. 아, 씨름하러. 씨름하러. 다 알랐다. 아니면 중학교 때는 1교시 끝나면 바로 쉬는 시간 10분 동안 축구 쳐러 나갔어요. 어, 진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씨름부를 한 5일 정도 한 적은 있는데. 했어요? 잘 어울린다. 어, 잘 어울린다. 한 적 있는데 뭐 전업으로 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5학년 때인가 한 번. 캐스팅 당했죠. 캐스팅 당했죠. 등치. 시름부가 등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너 우리 부원을 와라. 야, 갔어. 제2 만기가 될 뻔했네. 고기를 사주겠다. 어. 갔어. 예. 근데 훈련을 하는데 저는 전혀 운동을 안 했던 덩치만 큰 애였잖아요. 예. 근데 그 6학년 형하고 같이 훈련을 시키는데 네. 이게 관사로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뛰어 올라갔다 하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서로서 들래. 들고 올라가요. 어, 아, 이거 뒤에 다리 들고 올라가. 그런 것도 있고 어. 이렇게 안아 올라가는 거. 아, 그 테스트예요, 그게? 쌀감이 네. 쌀감. 그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저를 그냥 실제 씨름부 훈련에 투입을 시킨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로 울어. 프로의 싹을 봤나 보네. 바로 울었죠, 바로. 울었어요? 바로 울고 못하겠다 이러고 집에 왔던. 야. 거의 집합 수준이잖아요. 그때 씨름이 아니라 뭐 야구든 다른 운동이었으면 또 우리 하기자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축구였으면 이번 월드컵 때 봤을 수도 있겠네. 아이고, 그럼 너무. 너무? 이번 월드컵 때 못 보죠. 너무 노장이잖아요. 아니 이번 월드컵 때 관객석에서. 관객석 아니면 해설하고 있을 수도 있죠. 축구에서 승부 조작 이런 거. 이미 체크 체크. 야구 했으면 이대호 선수 딱가리를 하자. 잘했을 것 같은데. 딱가리를? 아니 야구를 잘했을 것 같아요. 덩치도 크시고 하니까. 아, 야구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뭐 이번 인물탄구에 조현우 씨를 이긴 그죠. 그 쟁쟁한 새 걸그룹이 준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새 걸그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본인 생각하기에 가장 원톱 걸그룹이다. 그럼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런. 저는 일단 네. 느낌이 트와이스가 일단 그래도 원톱이 아닐까. 원톱이다. 옛날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몇 년 전까지 소녀시대를 맞아요. 최고로 치던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SES. 너무 옛날이지. 너무 옛날이지. SES랑 핑클이 이제 쌍두마차였고 그 이후로는 소녀시대랑 원더걸스. 원더걸스. 그리고 나서는 사실 뭐 다 쟁쟁한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국민 걸그룹이라고 하기에는 네. 요즘에 트와이스 네, 가지 않을까. 일본 쪽에서는 가장 핫한 한류 아이돌 레드벨벳 여자 걸그룹 치면은 뭐 네. 트와이스죠. 트와이스예요? 네. 태영 씨 약간 잘치라고. 아, 트와이스 다양한 매력이 있고 일단 인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팬들을 흡수하기에 되게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는 블랙핑크. 네. 저도 블랙핑크? 요즘 블랙핑크가 아주 무섭게 요즘 TV 많이 나오던데. 그러면 이정근이 어떠세요? 원톱 걸그룹이다 하면. 저도 트와이스라고 생각했으나 요새 네.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네. 또 오늘 또 1억 뷰를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몇 뷰는 이제 어제인가 찍었죠? 27일.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정말 그 존재감이 엄청 커져 있는 맞아요. 블랙핑크가 소녀시대 뒤를 이을 만한 국민 걸그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도 네. 사실은 이제 이 대형 기획사라고 꼽히는 우리 SMIG, JYP라는 그룹에서 이제 이 나왔던 팀들 중에서 다시 좀 약간 경쟁 구도가 또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각자 매력이 좀 다르긴 하지만 트와이스와 이 블랙핑크와 이 약간 레드벨벳 네. 빨간 융. 네. 약간 또 이게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서 또 대세로 떠오른 또 레드벨벳까지를 좀 비교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좋아요.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가장 최근에 지금 노래가 나왔던 게 이제 이 아무래도 블랙핑크이기 때문에 뚜두뚜두. 노래를 좀 들어보셨나 싶어요. 아, 그럼요. 들어봤죠. 네. 저도 뭐 들으는 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는 것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아니 왜냐면 정엽 씨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른 노래는 들을 때는 이렇게 같이 어깨춤을 젊은 추지만 친구들. 어깨춤. 젊은 네. 친구들 그게 지나갔을 때 그 음을 다시 재생할 때 그 음이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럼 동엽 씨는 요즘에 좀 즐겨 듣는 노래가 뭡니까? 트로트 쪽이죠. 네. 이러쿵 저러쿵 이런 이러쿵 뭐 제 노래도 있고 요즘에 본인 노래를 진심원 형의 너나 나나 네 이렇게 신곡이 나오거든요. 요즘
그리고 이명주 씨의 정든 남자야. 뭐 이런 것. 난 되게 낯선데 아직은 낯선 이름들인데. 저는 요즘 네. 사실 약간 네. 어반 힙합이나 이런 R&B에 좀 빠져서 이든 씨. 이든? 네, 이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네.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펜타곤의 이든 씨예요? 아니에요. 따로 이제 따로 싱어송라이터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윤하 씨랑 같이 듀엣곡을 내서 네. 그걸 듣다가 너무 빠져서 이제 요즘 이든 씨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있고요. 그 네. 외에는 이제 약간 이제 너목보나 이든 씨 거 히트곡들 좀 듣고 있어요. 저거 듣는 장르 완전 다르네요. 태국 씨도 어떠세요? 요즘 지금 듣는 노래? 저는 요새 AOA의 빙글뱅글. 아니 너 젊은 척하려고. 불러봐. 바로 아, 너 이랬어. 모르겠어요. 빙글뱅글밖에 모르겠는데 아, 굉장히 중독성 있고 아, 그 곡을 잘 받는 걸그룹들이 좀 있는데 FNC 들어가는 거? 제가 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데가? 걸그룹 지금부터 준비해. 문 열고 들어가면 되죠. 아 그래요?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이태훈 씨 그냥 트로트 하자 나랑.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못하는 거는 안 합니다. 네, AOA. 못해요. 네, 요새 AOA 하면 또 하선배가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지만 마음 아프지만 AOA를 이번에 넣진 않았어요. 네네. 3대 이런 그 왜냐하면 약간 팬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맞아요. 이제 뚜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노래를 좀 최근에 좀 많이 듣는 노래이긴 한데 좀 이렇게 약간 좀 재밌는 뒷얘기가 있다면 이 YG에서 사실 이 블랙핑크의 이제 앨범 컴백을 앞두고 이제 쇼케이스는 아니지만 음감회 같은 걸 열었어요. 그래서 그 청담 시내 시티 CGV 있죠. 거기서 많이 하죠. 거기서 엠펍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 취향이 저는 이제 뭐 락 음악도 좋아하고 힙합도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이는 게 약간 좀 생활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뭐 집에 있을 때나 집에 이제 음악 틀어놓고 막 아들들하고 놀거든요. 저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막 음악 나오면 신나서 춤추면은 둘째를 막 이렇게 번쩍번쩍 들면서 이렇게 막 리듬을 타긴 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몸에 익어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 간 자리였잖아요. 약간 이제 약간 좀 오피셜하고 약간 이제 서로의 눈치를 약간 보는 눈치를 보는 그 막 뭐 그냥 노트북도 치고 그냥 뭐 이렇게 전화 받는 척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막 흠을 탄 거예요. 뜨득뜨득 듣고 두수석 한 옆에서 약간 약간 무서워하는 여기자들의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어떻게 알아? 아유 또 선배가 약간 덩치도 커서 자기는 조금 움직였겠지만 그 굉장히 좀 옆 사람들한테 보통 저런 분들이 덕후들이 많거든요. 저런 체격들이 알죠? 나 지금 너무 궁금하고 있어. 오늘 형 독하다. 저런 덕후들이 저런 분들 등 뒤에서 카메라 이따시만한 거 나오잖아요. 대포. 귀에 이어폰 같은 거 끼고 거기서. 얼굴은 무표정하면서 계속 촬영하고 있고. 오늘 본전도 못 꽂히시네요. 왜 녹음을 했나.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적게 움직였지만 몇 사람 몇 분들한테 약간 좀 위협했다. 근데 그만큼 또 블랙핑크 노래가 흥겨웠다.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이 이 블랙핑크로 인해서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뚜뚜도가 약간 그 정통 힙합 이 테디 씨가 프로듀싱한 이 노래가 되는데요. 1년 만에 거의 컴백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이 블랙핑크가 데뷔하고 두 곡짜리 싱글을 두 번 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처럼이라는 또 싱글 한 곡짜리 싱글을 내고 나서 이제 그랬는데 1년 만에 나왔던 이 노래가 이 국내 음원 차트에서 13일째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리콘 일본 오리콘 그 디지털 앨범 주간 차트 그다음에 뭐 레코초쿠 앨범 데일리 랭킹 중국 음원 사이트 또 큐큐뮤직 그래서 5관왕을 차지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반응이 좀 해외로 가는 게 44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고 그다음에 영국 오피셜 차트 오피셜 트렌딩 차트에서 톱 17위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번에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새롭게 좀 알게 된 빌보드의 세계가 있잖아요. 빌보드도 진입 소식을 전했는데 이 스퀘어업이라는 이 앨범하고 뚜두뚜두라는 이 곡이 이제 메인 차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는 40위 그다음에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는 55위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은 걸그룹으로서는 이제 노바디가 그 2009년에 진입했던 핫100 진입 이후로 9년 만에 일어난 이 걸그룹으로서의 기록이다. 대단하네요.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보니까 이 후렴구가 요즘 이렇게 보면 외국 분들은 확실히 우리나라 이제 쌉이라고 하죠. 후렴구는 약간 좀 고음이 나오거나 막 이런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게 많은데 확실히 외국 분들은
반주가 나오는 싸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춤춰야 돼. 아~ 네, 춤춰야 돼. 강남 스타일이 그. 띠리리리요? 오빤 강남 스타일 하고 와서 계속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런 싸비가 있는데 확실히 외국 분들은 그런 춤추는 약간 자기들이 노래 안 하고 관객들이 들으면서 즐기는 싸비를 좋아하는. 클럽 문화 굉장히 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제 트로트 앨범에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싸비 안 나오고. 싸비 안 나오고. 싸비를 그냥 뭐 이라쿵저러 쿵 하고 나서 바로 춤추고. 이동현 빌보드 핫100 진입. 트로트로. 트로트로. 약간 그런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 또 서이스가 매번 되게 열일하는 팀인데 3개월 만에 다시 또. 새 앨범을 낸다는 또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원래 What is Love라는 노래로 최근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4월 9일인가 발매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로 이후에 또 석 달 후에 다시 한 번 더 또 새 앨범을 내게 됐는데 이제 이 노래가 한여름밤의 파티걸 컨셉으로 해서 Dance the Night Away 노래의 싱글곡으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보니까 약간 컨셉이 What is Love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각자 생각하는 멜로 영화, 사랑에, 뭐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각자 좋아하는 영화를 좀 패러디했죠. 예를 들면 뭐 사나 씨의 경우는 퍼플 픽션이었고 그다음에 뭐 모모 씨의 경우에는 그거였죠. 저기 뭐였죠? 라라랜드. 그런 걸 패러디했었고 지호 씨는 약간 그 뭐죠? 일본 영화 주온. 아니 주온. 멜로 영화라니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 이런 유 아니. 러브레터. 네, 러브레터를 패러디했고 그렇게 주온이라니. 일본 하면 무조건 멜로 영화인데. 멜로 영화인데 주온이. 주온. 귀신과 사랑을 사랑에 빠질 수 있죠. 그 예쁜 저 애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침대에 사스코 이러면서 나와 있잖아. 안에 있잖아. 사스코. 이불 안에 있으면 멜로지. 이불 안에 아니 있잖아요. 아 자고 있는데 이불에서 귀신이 나오면 멜론가요? 이불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 안에 있잖아. 새로운 방식. 배드신 배드신에서 나오면 요리 영화고. 그 배드신 아닙니까? 배드신. 이불을 딱 들었는데 그 안에 귀신이 쑥 나오면 배드신. 배드신이다. 왜 놀랬겠어요. 배드신이 갑자기 나와. 할 말이 없네요.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라는 이런 노래를 죄송합니다. 발매를 했는데 이 그 What is Love 같은 경우에 박진영 씨가 이제 작사곡을 한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 발매 이후로 뭐 실시간 차트, 일간 주간 차트 석권을 했었고 가온 차트 4관왕 그리고 음악 순위 프로에서도 12관왕을 했었고 뮤직비디오 역시 유튜브에서 8연속 그러니까 트와이스가 지금 데뷔를 해가지고 한 2년이 좀 넘었는데 8번의 타이틀곡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우치 티낙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우아하게 치얼업 그다음에 티티 낙낙 시그널 그다음에 뭐 그 라이키 라이키 What is Love 와우. 하트 쉐이커 이번에 이제 나오는 노래까지 있는데 저는 딱 들은데 사실 요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잘 모르는데 좀 제목이 좀딱 들으니까 익숙하죠. 알아요. 후렴구가 좀 떠오르는 거죠. 낙낙 티티 낙낙 뭐 이런 거 다 뭐 이런 것들 다 체럽 체럽 베이비 그런 식으로 다 기억나. 그래서 이 여덟 곡의 뮤직비디오가 전부 다 억대 뷰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팀은 사실 없고, 네. 근데 블랙핑크도 약간 그런 팀이긴 해요. 네. 블랙핑크도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뚜두뚜두가 1억 뷰를 넘기면서 총 6곡을 냈는데 6곡이 전부 다 지금 1억 뷰를 넘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트와이스와 약간 블랙핑크는 해외적인 해외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는 진짜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 그 두 팀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드벨벳의 경우에는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레드벨벳은 지금 이제 현재 투어 중이긴 한데 앨범은 최근에 가장 난 게 이제 배드보이 앨범이 나왔었고 아무래도 배드보이 그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큰 여파를 타서 평양에서 공연을 한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맞아요. 그런 팀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멤버들이 이제 연기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연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린 씨가 지금 모델로 이제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조이 씨가 좀 드라마 잘 안 됐지만 위대한 유혹자 이런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그리고 조이 씨가 또 공연을 또 평양 공연을 빠지면서 그게 논란이 된 게 오히려 레드벨벳 입장에서는 더욱 큰 호재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팀의 약간 근황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약간 좀 보시기에 세 팀의 약간 차별점이나 이런 스타일의 차이는 좀 어떤 데 있는지 저는 느껴지시는, 약간 보기에 일단
아, 추가하는 방향성이 약간 달라요. 블랙핑크는 걸크러쉬. 아, 걸크러쉬. 걸크러쉬. 약간 2NE1의 노선을 이어가고 네. 있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걸크러쉬를 방향성으로 잡았고 레드벨벳은 네. 유니크. 그러니까 예, 레드벨벳 가만히 보면 뭔가 좀 뭐 죽음께 인형을 한다던가 뭔가 좀 콘셉트가 예쁘지만은 않아요. 좀 기괴한 것도 있죠. 아, 독특하고요. 뭐 덤덤 같은 의상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좀 뭔가 좀 장난기 많은 그런 뭐 말괄량이 같은 이런 거같이 트와이스는 누가 뭐래도 청순, 큐티, 섹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약간 현실 여자친구의 네. 남자분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투영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세 팀이 다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약간 팬덤도 성비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트와이스는 사실 이제 누가 봐도 남성 트와이스 무대 보면 쉿업 베이비 쉿업 베이비 이런 목소리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최근에 네. 그 트와이스가 이제 어른수업 시작해가지고 네. 저 그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그 같은 완전 객석이 네. 예비군 훈련장이죠. 트와이스, 네, 트와이스. 그래서 막 남자 친구들이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쫙 앉아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여자분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공연 중간에 멤버들이 네. 언니들 소리 질러주세요. 그러니까 와 이러는데 소리가 남자분들 못지않게 컸는데 그래도 한 70%는 남자였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에이핑크, 아 에이핑크지. 블랙핑크랑 레드벨벳은 네. 여성 팬들이 굉장히 여덕 그룹이라고 하죠. 여덕 그룹. 네, 맞아요. 남자 팬보다는 여자 팬이 좀 꽤 네. 많은 편이에요. 블랙핑크가 특히 좀 저는 더 특히 요즘 떠오르는 블랙핑크에서도 뭔가, 떠오르는 예. 여덕 여덕몰이 하는 제니 씨가 제니. 이 제니 씨가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여자들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는데요. 이 병 뭐 별명이 인간 샤넬. 인간 샤넬. 인간 명품. 샤넬 인형.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명품의 옷을 굉장히 찰떡같이 마네킹 비율로 잘 소화해내면서 패션 뷰티에 관심 있는 일단 여자들을 다 섭렵을 했고요. 또 제니 씨가 은근히 허당기가 많아서 이 직캠들을 보는 여성 팬들이 네. 되게 도도하고 고양이상이었는데 은근히 귀여운 매력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또 제니 씨에게 좀 팬질 팬 조공을 시작하기 시작했다고. 아, 그래요? 처음에 사실 블랙핑크 나왔을 때 뭐 예능은 신인 가수들은 거의 필수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끼가 없어 보이기도 너무 했어요. 다들 너무 다들 좀 소심하고 네, 내성적이고 그때 약간 일화를 설명해드리자면 약간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건데 네. 블랙핑크가 처음 데뷔하고 나서 이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인터뷰를 시켰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트와이스나 레드벨벳의 경우에는 쇼케이스를 해가지고 이제 무대를 보여주는데 YG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좀 쇼케이스를 잘 안 해요. 네. 대신에 어떤 그 뭐 홍대라든가 아니면 삼청동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빌려가지고 네.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고 그냥 인터뷰만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아마 삼청동이 제가 알고 있는 문샷 지금 YG에서 운영하는 그 대리점 거기 있는 약간 홀 같은 데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 두 명은 약간 외국 출신이잖아요. 네. 이제 리사가 태국인 출신이고 로제가 또 호주에서 또 뉴질랜드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제니의 경우에도 뭐 좀 영어를 좀 많이 하는 그러니까 좀 순수 한국인 느낌은 좀 지수라는 멤버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질문을 하면 잘 좀 못 알아듣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하는 것도 약간 좀 어눌하고 이 친구들이 또 너무 좀 보여지는 무대에서 보여지는 느낌하고 다르게 그쵸. 되게 좀 좀 이렇게 약간 좀 소심한 느낌도 있고 좀 약간 여려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니까 급기야 한 선배 기자분이 너네 여기 왜 나온 거니? 말투만 들어도 누군지 알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나 왔는데 너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누군지 알아요? 저희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네요. 잔이윤 씨 같은데. 잔이윤. 네. 저 여기서 나온 이 기자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붙였던 상황. 이 친구들이 표현은 안 했지만 약간 울먹이면서 울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당시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홍보 담당했던 이 팀장님이 굉장히 좀 난처해하고 막 그랬던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번에도 제가 이제 그 인터뷰 쭈득쭈득 봤잖아요.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적어요. 적어요. 제일 잘 들린 애가 적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내용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다. 열심히 하네요. 그래서 잘 모르는 애들도 아 이런 의미냐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능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좀 되게 여리여리하고 좀 되게 조용조용하고 이런 이미지가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무대와 너무나도 상반돼. 무대에선 정말 다 잡아먹을 듯한 눈빛과 막 퍼포먼스, 파워풀 막 이렇게 보여지다가 실제로는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좀 약간 좀 내성적인 모습을 봐가지고 좀 그런 이미지에 상반된 거?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에 반해서 이제 레드벨벳은 사실 셋 중에서 노래가 가장 독특해서 기억나는 건 레드벨벳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제목으로 잘 쓰지 않는 뭐 러시안 룰렛. 그렇죠.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평양 공연에서 러시안 룰렛 부르는 거 아니냐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빨간 맛을 부르잖아요. 빨간, 네, 빨간 맛을. 빨간 맛을 부르죠. 빨간 맛. 뭐 약간 색깔이 덤덤. 약간 있네요. 네, 빨간 맛. 러시아. 네. 덤덤. 그런 노래가 굉장히 좀 호기심을 자극하게 해서 클릭을 하게 하거든요. 들어보면 또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독특하고 좋아서 약간 기억에 남는 이 걸그룹의 정체성을 보여준 게 다른 이제 다른 친구들은 뭔가 다른 팀들은 뭐 이미지라던가 뭐 어떤 생김새라던가 뭐 가끔은 뭐 어떤 그룹들은 뭐 초능력을 부여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는 음악으로 좀 음악으로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약간 차이를 설명할 때 약간 기획사별의 이런 좀 흐름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일단은 뭐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이쁜 21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4인조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제니씨가 약간 CLC의 분위기를 롤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로제씨가 박봄씨의 그런 보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리사씨가 그런 공민지의 약간 춤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수씨가 산다라박의 약간 외모적인 부분을 이제 좀 끼워왔다. 그래서 되게 이제 21의 확장판 그쵸. 이런 게 아니냐 그런 조금 더 여성스러움을 가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핑크라는 거 그렇지만 걸로. 기본적으로 음악은 좀 21이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법한 그 노래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YG가 걸그룹을 키울 때 가져가는 정체성이 약간 그런 식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트와이스는 사실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뭐냐면 오히려 JYP에서 JYP의 그런 시그니처를 버려서 성공한 타입인 것 같아요. 원래는 네. JYP 시그니처는 원더걸스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JYP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잖아요. JYP.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제라필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박진영의 곡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의 창법, 그의 랩 스타일, 그의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전에 원더걸스라든가 아니면 미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네, 트와이스부터는 이 박진영 씨가 이 16이라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부터 그랬지만 본인이 좀 이걸 놓고 좀 이렇게 잘 맞는 작곡가와를 붙여주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게 전략을 써가지고 나왔던 게 이제 블랙 아이드 필승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작곡자들인데 이런 분들에서 나온 노래가 뭐 치어럽이라든지 티티라든지 네. 이런 노래들이 히트하기 시작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박진영 씨가 곡을 뭐 안 쓴 건 아니에요. 네, 시그널도 박진영 씨 곡이고 이번에 What is Love 같은 것도 박진영 씨 곡인데 그렇게 이제 약간 좀 제이홉의 특유의 약간 좀 그루브하면서도 약간은 뭐 좀 당당한 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버리고 오히려 가사나 이런 거 보면 막 좀 이렇게 말을 걸고 싶은데 못 거니까 되게 안타까운 소녀의 마음이라든가 수줍은 마음 그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표현을 못하는 그런 정서상의 좀 변화도 들리면서 맞아요. 오히려 JYP를 바꾸면서 좀 성공한 근데 저는 사실 트와이스 처음 나왔을 때 네. JYP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쵸. SM인 줄 알았어요. 색깔이 많이 없죠. SM 색깔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쪽인 줄 알고 봤는데 네. JYP 했을 때 되게 의아했어요. 노래 스타일이나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 스타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좀 편견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편견을 깼기 때문에 아마 JYP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이 대중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익숙해져 있는 여러 가지 클리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면서 좀 했던 그러니까 오히려 JYP처럼을 벗으면서 성공했던 게 약간 트와이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레드벨벳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까지 이 SM에서 나왔던 그룹들의 좋은 점들을 많이 좀 수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독특한 컨셉의 경우에는 좀 그 바로 선배 그룹인 FX를 많이 따라가는 그런 느낌. FX는 뭐 그 빨간 맛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핫서머나 이렇게 예를 보면 컨셉에 나왔어서 약간 독특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FX가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이전에. 근데 그게 좀 더 심화가 된 게 약간 레드벨벳인 것 같고 거기다가 제가 뭐 이렇게 에펙스 멤버들이 뭐 안 이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소녀시대나 이런 팀들 앞선 팀들에서 나왔던 그런 이모라든가 탤런트를 또 이렇게 수혈하면서 원래 또 원래 레드벨벳이 4인조였다가 새로 이제 멤버가 합류해서 맞아요. 5인조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이렇게 멤버 교체를 통해서 좀 더 그 SM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좀 심화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것들 독특한 컨셉에다가
약간 안정된 실력. 제가 보니까 그 중간 아이돌인가요? 네. 거기서 보니까 이배숙 선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틀림없이 속이 그 뭔가 하는 팀이 확실히 SM 팀들이 그 군무라든가 안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네. 근데 요즘 그 트렌드 자체가 네. 워낙에 한국에서 이제 아이돌 가수들을 만들더라도 이제 세계로 진출할 거를 비전을 두고서 만들기 때문에 다국적 멤버들이 되잖아요. 그쵸.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리사 씨가 태국 사람이고. 네, 사람이고 뭐 트와이스는 일본인이 3명 있고 대만 분이 있을 정도로 완전 다국적 기업인 아, 기업이래 다국적 그룹이고 거의 그룹이죠. 맞아요. 근데 약간 중소기업보다 나. 그럼요. 그 레드벨벳은 다 한국 네, 초중 한국인 순수다. 한국 멤버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들긴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동북아시아보다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시장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또 그쪽을 겨냥해서 선견지명 베트남을 해야 한다. 네, 선견지명이 있었던 YG 양현석 씨가 베트남은 어떤 장르의 음악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아 진짜 베트남 그냥 말만 베트남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고민은 없어. 아니 한국인 한국 노래 많이 들어요. 한국 노래 많이 들어요. 진짜. 클럽 가봤어요? 아니 그러면 베트남 그 친구들을 껴서 걸그룹 하나 하세요. 아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아니 여기 제작을 하세요. 제작을 하세요. 네 제작을. 뭐 전 세계적인 드론 걸즈 재밌다. 드론 걸즈 무대에서 그 드론을 네 명이서 아니 안무를 드론에 맞춰서 아니 안무를 드론이 해 그냥 드론이 안무를 드론이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철인이 18로 조정하듯이 조정하면 네. 드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 드론 걸즈 좋은데요. 네 막 뺏는군요. 기자들마다 상관없어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블랙핑크가 조금 더 이제 또 시장의 가능성이 넓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 세 팀은 전부 다 또 이렇게 확실히 이전 걸그룹하고 다른 거는 확실한 그 해외의 팬덤이 구축이 돼 있다. 특히나 트와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몇 년 동안 잘 안 됐던 일본 공략을 성공적으로 해냈던 것도 사실은 일본인 멤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일본 시장에 우호적인 것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TT라는 그러니까 포인트 한번 위주에 그러니까 트와이스 노래는 사실은 기억하기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독성도 있는 후렴구도 있지만 이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따라하기 쉽고 그런 그 노래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포인트 안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TT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와리저블 같은 것도 이렇게 무릎표 이렇게 안무를 한다든가 낙낙도 이렇게 노크를 하는 안무라든가 시그널도 이렇게 찌릿찌릿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박진영 씨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되면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블랙핑크의 경우는 약간 음악 장르상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힙합이라든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EDM이라든가 이런 장르 자체가 좀 해외에 맞아요. 통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셋 중에는 가장 따라 부르기가 힘든 노래 장르인 것 같아요. 뭐 예, 따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뭐 트와이스처럼 좀 친근하고 편안한 리듬이라든지 그런 포인트 그라기보다 그냥 비주얼 퍼포먼스로 그냥 넋을 놓고 보게 되는 게 약간 따라하기보다는 진짜 보게 되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노래방에서 따라하면 제일 반응 없을 거예요. 우리는 똑같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나마 좀 트와이스 노래가 친근하고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근함과 독특함과 그리고 약간 범죄 못할 아우라. 이거 세 개가 서로서로 지분을 가지면서 좀 삼국지를 만들어내는. 제가 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와이스 노래를 제일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레드벨벳 그리고 블랙핑크는 아직까지는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재 입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소비층인 청소년층은 그쪽도 다를 수 있어요. 환상을 심어주고 눈을 굉장히 자극해주고 하는 그런 블랙핑크를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역순으로 가면 되겠네요. 제가 얘기했던 그룹에서 어차피 걸그룹 앨범 나와도 돈 주고 안 사실 거잖아요. 저 지금 트로트 앨범도 안 사요. 제 것도 그냥 무료를 배포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주 취향보단 청소년 취향을 따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레드벨벳 경우에는 새 앨범이 좀 활동이 아직 이제 투어 중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전 좀 앨범을 갖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트와이스나 블랙핑크의 특징은 개인 활동이 없다는 것도 약간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트와이스 중에서도 지금 개인 뭐 연기나 이런 하는 멤버가 전혀 없고 정현. 정현이 연기했네. 웹드라마. 아. 네. 제가 모를 정도니까 정말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건 사실 아니고. 할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블랙핑크의 경우에도 아직은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멤버가 지금 개인 활동하는 멤버 없고. 지수가 인기가요 잠깐 이제 진행하면서. 네. 뭐 그럼 지수 씨가 요즘에 눈에 들어오더라고. 레드벨벳의 경우에는 반대로
약간 이 팀은 약간 이제 일찍부터 연기를 좀 시작한 맞아요. 멤버들이 하나도 생겼고 네. 아이린 씨가 이제 모델로 나오고 있고 네. 조이 씨도 지금 약간 그 지상파 주연까지 올라갈 정도로 네. 지금 입지를 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린 씨 또 우리 고향 또 동생이더라고 네, 대구 출신이더라고 아, 그래. 아이린 씨 이름이 아이린이랑 나면 외국 출신이에요 외국 출신 대구 출신입니다 아. 요새 아이린 씨가 CF 많이 보이면서 이게 예, 광 그 제품 광고인지 아이린 광고인지 뭐를 아이린밖에 안 보여요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광고를 하면 제품이 보게 되는데 너무 모델의 넋을 빼놓고 보다 보니까 클로즈업을 엄청 타이트하게 잡더라고요. 얼굴이 진짜 그러면 이 중간에 이태훈 씨는 어떤 광고입니까? 광고 어떤 모델이에요? 광고주에게 어필을 하세요. 저를 쓰면 일단 그때겠지만 가성비라고 했나요? 고급스러운 말로? 네, 가성비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모델인가요? 그럼요. 상품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병풍입니다, 거의. 병풍. 크로마키 지금 저희 있잖아요. 거의 크로마키 수준이에요. 상품을 돋보이게 하길 원하신다면은 네. 저를 쓰세요. 저는 무색무취입니다. 캐릭터도 없어요, 여러분. 아, 그럴 거면 안 쓰지. 그냥 제품만 갖다 놨지 말라고. 크로마키에서 그냥 바로 쓰지. 약간 동요 오빠도 동요 네. 오빠만 보여, 솔직히. 알죠? 아, 그래요, 갑자기? 아, 네. 코너를 하면 본인 위주로 하는 거 많이 좋아하니까. 광고를 찍어도 아마 본인 위주로 할 거예요. 본인 유행을 하다가 제품이 뒤로 좀 밀리는. 아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를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참 잘 팔아요. KBS를 봤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드론걸즈의 우리 또 차기 리더인 우리 또 태영 씨의 좋은 네. 말씀을 해갖고 갑자기 또 이동엽 씨의 그 별명이 생각났어요. 뭐요? 저렇게 잘 파고드는 사람이라면 연예계의 내성 발톱. 아. 어때요? 금발톱. 금발톱. 예전에 금발톱 했잖아요. 금발톱. 어떤 이야기의 토크건간에 자기를 네. 파고드니까. 끼어드니까. 실제 금발톱이라는 예명을 쓴 적이 예명을 썼었어요. 2010년에. 바꾸세요. 내성 금발톱. 10년에서 11년 동안 한 1년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 약간 발톱. 며느리 발톱 느낌도 나게 자꾸 끼어들고 약간 찢어지게 그러니까. 하는 느낌. 그러니까. 괜찮죠, 오빠?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드론걸즈 멤버와 내성 발톱 네. 이종엽 씨를 네. 모시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이 세 팀의 또 경쟁은 아마 선임 경쟁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될 거고 또 레드벨벳이 또 새 앨범으로 돌아오면 레드벨벳 관련 내용으로 좀 네.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러면 이제 월드컵 열기와 여러 가지 또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뭐 이 정도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알찼다. 네, 맞아요. 네,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연애, 시사 뭐 다 다루는 제가 느낌이에요. 굉장히 많은 걸그룹을 지금 다뤘지만 제 마음속 아이돌은 조현우. 조현우입니다. 조현우. 네. 감스트나 이런 분들 한번 네. 모셔야겠어요. 아니, 한번. 방금 네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조건 씨가 또 인증샷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TV에 나오는 자기 얼굴과. 네.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발빠르게 해야 된다. 물 들어올 때 묻어야 된다. 그래야 기사가 하나라도 더 나온다. 야, 손흥민 씨하고 내 얼굴 같이 붙여 쳐서 났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네.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연애가 하이스쿨은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알찬 내용으로 네.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네.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좀 네. 눌러주시고 좀 네. 순위가 살짝 빠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남양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갑자기요? 갑자기 특집을 혼자서요? 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낚는 거예요 지금 계획도 없이 집이 하나요? 네, 남양 특집 한 번 정도는 해야 돼 이쯤 되면. 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영화 쪽도 될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하여튼 남양 특집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수업 끝. 띵동댕동 띵동댕댕 한민국 짝짝짝짝짝